기대하는 거야. 큰 소리로. 자, 역할 보고 노래방처럼 이제 다방 나오니까 딱 보고 읽어. 네. 역할만 딱 기억해. 대본 보고. 기타 친구들이 아침 시사를 하고 있네요. 우와, 이야. 바다야,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응, 해초 샐러드를 만들려고 말린 미역을 물에 불리고 있는 중이야. 아, 이야. 도저히 못 참겠어. 내가 먼저야. 응, 이게 뭐야? 응? 넌 누구니? 그건 아기 불가사리야. 으이, 어째서 이런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거야? 조개 먹다 보면은 아, 바닷속에는 별별 신기한 친구들이 다녀선다고. 얘들아, 얘들아. 얘들아. 내가 굉장한 걸 발견했어. 우와, 굉장한 거라니? 바로 이거야. 짜잔! 이 보물 상자 안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대. 보물? 맛있는 건가? 번쩍번쩍 황금? 그것도 그냥 보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는 마법의 보물이래. 근데 이게 바닷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대. 응? 그 부분이 뭔데? 아쉽게도 그건 책에 나와있지 않았어. 책 보물이 뭔지 모르면 찾을 수가 없잖아. 오호, 난 그게 뭔지 알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게 뭐였더라? 그러면 그렇지. 좋았어. 그럼 우리 다 같이 바닷속으로 보물 찾으러 가보자. 자, 그럼 바닷속으로 출발. 굿! 아우, 잘했어. 다음 친구들 들어오세요. 다음 친구들. 아이스 향이네요.